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문학자이신 김경집 가톨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겨울에 입는 스웨터, 몸에서 땀을 짜내는 옷이라는 뜻에서 탄생한 말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또 다른 스웨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땀을 짜내는 사람입니다. 옷 주문을 받아 노동자에게 하청을 주는 일, 그게 인간 스웨터의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간 스웨터들은 한정된 사람들을 데리고 최대한 많은 양의 옷을 만들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19세기 말 호주에서 최소한의 생존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캠페인이 벌어졌고 이것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서로 간에 찬반 논쟁만 막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뭐랄까요? 인문학자와 사회학자가 만났을 때 최저임금을 어떻게 풀어주실지 이거 논쟁이 아니라 요즘 뭐 숙론이라는 말 예, 많이 예. 쓰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주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노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네. 돈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베푸는 돌봄은 노동일까요? 실제로 노동은 유무급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제 특히 주류 경제학은 노동시장을 다른 시장하고 구분하지 않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 시장 청산 임금이 그게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학은 노동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특별한 상품이라고 여깁니다. 어쩌면 상품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그걸 판매하는 인간의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의 특성은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하락하는 불황기에 더 파괴적인 경쟁을 발생시킵니다. 경제학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임금이 너무 낮아지면 최소한도의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의 공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은 최저임금을 바로 이런 치명적인 경쟁을 완화시켜서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뭐 더 나아가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단순하게 일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 사회가 그거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직물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최저임금 이제 결정을 예.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내년 최저임금 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한 140원쯤 남았으니까 이제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한테 예. 묘하게도 그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 원은 넘기면 안 돼. 네.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뭔가 많은 걸 놓치면서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노동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습돼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을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네. 노동자. 네. 노동이라는 말을. 그래서 근로자라고. 근로자라고. 예, 예전에 네.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랬죠. 네. 5월 1일도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쓰는 일을 노동이라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감정노동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과거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어떤 사고 편향에서 오는 것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느냐라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동자가 말하는 것하고 사용자가 말하는 것하고는 저는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주체, 노동 주체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좀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에서 네. 관에서 어떤 통제하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익숙해져 왔지.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저들이 불쑥불쑥 좀 표현되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가끔 불편할 때가 좀 있어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뭐랄까요. 한번 노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자꾸 숫자로 환산되는 노동에 대해서만 예. 뭐 그게 우리의 임금으로 자꾸 들어오니까요. 그게 조금 더 임금이 올라가면은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많은 노동자들이 또 기대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그랬던 건데요. 근데 보통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률이 낮아진다. 예. 고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근데 일단 저는 그 만 원 말씀에 조금만 부연 드리자면 네. 이미 만 원 얘기가 나온 지 수년이 흘렀고 네. 우리가 여기에 지체되어 있는 동안 이미 다른 나라는 훨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7달러가 조금 넘지만 네. 그 주단위별로 다 다르고 거의 다 15, 16달러, 네. 17달러까지 갔습니다. 이미 2만 2천 원, 2만 3천 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경총이나 그 사용자 단체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률 감소랑 연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이렇게 못하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국내외에 정말 엄청난 수의 연구가 있는데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고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들이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요인을 총재하고 최저임금만 높이고 낮추고 고용률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저성장 같은 이런 경기 효과도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고요. 생산인구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효과를 최저임금의 효과와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과 고용률 간의 위임한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는 이게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볼 때 이 최저임금을 낮추면 이윤이 높아지고 네. 사용자들이 갖는 예. 임금 소득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임금 소득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이 후자의 소득 그 소비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총 수요를 증진시키면서 전체 고용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최저임금이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률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을 낮추고 높인다는 그 논쟁에서가 아니라 이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거는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보통 노동 수요 차원에서만 하고 있죠. 네. 높아지면 이제 수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노동 공급 차원에서도요.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우리 건설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 그 아까 이제 미국의 주별로 그 예. 최저임금이 17달러 뭐 예. 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두 배 정도가 많은 나라 아니냐. 1인당 GDP로 따졌을 때. 그렇다면 그 17달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건 아닌 것 같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 일본 최저시급을 이미 넘어섰다. 뭐 우리가 예. 그런 얘기도 예. 하는데. 예. 사실은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시간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말은 그야말로 숫자 노름으로 어떤 그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노동 공급의 어떤 구조 말씀도 하셨지만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임금이 높아지면 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뭐 그런 위협성 발언도 좀 하는데 최근 네. 자료를 보면 거의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 정말 그 꼭 다루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2015년에 버락 오바마가
그 미국 의회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해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시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5,000달러를 연간 네. 15,000달러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못하겠다. 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너부터 하세요. 네. 저는 어떤 사회적인 리더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을한테 다 을과 을한테 떠넘겨요. 그리고 마치 이쪽에서 그거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적당히 누르고 어떤 통제하고 그리고 같이 힘센 사람한테 내가 잘했지 뭐 이런 그 방식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나. 최소한 약자에 대한 어떤 공감을 보여주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공감은 없고 강요적인 설득만 가지고 지금까지 좀 해온 태도가 있지 않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 규범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안에 그런 어떤 형질이 좀 발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어떤 사회를 볼 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우리의 물가가 미국의 2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런 네, 점도 네. 고려가 돼야 되고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는 제 관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OECD 지금 36개 회원국 중에 한 8개 정도 국가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웨덴, 예.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상대적으로 고임금 국가들이에요. 예. 이들 국가에는 저임금 노동자란 카테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중앙집중하던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 자체를 봉쇄했고 산별 최저임금이 있는 거죠. 아, 예, 예. 예.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뭐 6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저임금 제도를 계산할 때 이 1인 이상 사업체를 다 놓고 임금을 산정하거든요. 네네. 유럽연합에서는 10인 이상만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1인에서 5인 사업체는 거의 최저임금을 받는데요. 예. 최저임금을 받는 그 임금을 다 놓고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사회마다 그 사회적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얼마나 싼지, 공공주택이 얼마나 제공되는지, 뭐 의료비가 얼마나 낮은지, 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지. 예. 그 의료비가 보장되고 대학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고 모든 사회적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임금이 높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이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는 편의적 비교가 예. 많죠. 그렇군요. 지금 언론에서 일부러 그 일부분만 편집해가지고 보도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 네. 진짜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요때 되면 이제 다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근원적인 질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맞출 거냐라고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왜 최저 생계비가 필요해? 왜 우리가 최저 생계비를 고민해야 돼? 도대체 얼만큼이 최저 생계비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담론은 싹 사라지고요. 네. 값을 어디에서 지금 결정할까? 빨리빨리 합의해. 그런데 너무 많이 부르지 마.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쏠려가는. 네. 그래서 노동이 뭐 어떤 거냐라고 묻는 것처럼 도대체 최저임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 수입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약자의 삶을 보완해 주고 이 사람이 나락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을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가면 오히려 이거 할 때마다 막 기대도 되고 야 우리가 정말 어떤 공감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장이 될 텐데 네. 그거 싹 빠지고 액수를 정하는 문제만 남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짜증도 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 저 만 원을 못 올려서 맨날 지지분이 120원 올리고 80원 올리고 이제 140원 남았는데 이제 이걸 못 올리니 많이 해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이렇게 예. 생각을 할 거고
또 이게 못마땅한 사람은 만 원 넘으면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한탄 겸 협박 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좀 제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하고 사용자의 이익의 다툼의 측면에서 최저임금만 예. 그동안에 논의를 해왔는데 예. 최저임금이란 담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예. 생각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꾸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질문드리기가 좀 모호한데 그 앞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차등 임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예. 일본도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노동개혁 이제 거세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거 보면 41개국 가운데 27개국에서 차등 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 게 독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차등을 좀 둘 수는 없습니까? 저는 업종별 뭐 지역별 얘기도 나왔다 뭐 노인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도 나왔다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다가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게 업종별 차등 지급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차등은 미국 같은 연방국가에서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고임금, 아까 말씀드린 고임금 국가에서 산별 단체 교섭을 통해서 산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그 좋은 예인데요. 네. 독일도 옛날에는 우수한 국가였습니다. 고임금 국가였는데 네. 하르츠 개혁 이후에 너무 저임금 노동자가 확대돼서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최저임금이 있지만 산별 단체 협약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되면 그게 적용됩니다. 이게 차등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플로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금이 있고 그것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산별 교섭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업종별 차등 지급의 금액을 결정하죠?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 다른 임금을 누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이거야말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등 지급 기준 마련도 어렵고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나가보면 물론 이것도 안 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로 높은 임금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는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을 겪게 되면 결국은 또 경쟁력이 더 낮아져서 나중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줘야지 되겠고 결국은 이 업종 자체가 저는 소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우리 법에 이게 들어가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딱 한 번 시작할 때 딱 한 번 해보고 아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그만둔 거면 법이 개정돼서 이거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 전국적 그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업종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주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김경직 교수님께서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셨던 예, 예. 거잖아요. 만약에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 국민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측면은 뭐냐면 아무래도 서울하고 지역하고의 차이.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주거비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가는 비용이 적으면 그러면은 임금을 좀 낮게 해주면은 오히려 뭐 고용률과의 상관관계는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를 예. 뭐 들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내가 없으면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고용한 분들의 가장 많은 하소연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쪽에서 10원 더 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뽑을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긴 생활 물가가 낮으니까 이만큼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의 노동을 제공했는데 저긴 더 준대 그럼 그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생활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설득은 과연
큰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네. 게 지금 솔직히 지방이 거의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활비가 좀 덜 든다고 집값이 싸다고 거기다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국가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 지역은 후진적인 곳이다. 임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똑같이 받을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런 낙인을 굳이 찍고 싶어 하는 이유를 저는 참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 최저임금이 그냥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하고 직접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을 곧 사람의 가치로 판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낮은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을 국가가 명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을과 을들의 싸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앞서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편의점 예를 들면 편의점 점주들 만나면 난 내가 그 24시간 그 편의점을 지켜가지고 임금을 버는 거나 다름이 없고 거기에 주유수단까지 지급하게 되면 도저히 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 더 올리면 그냥 아르바이트생 줄이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실제로 요즘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 친구도 보니까 밤에 얘가 해요. 아니 왜 알바를 왜 안 써? 그랬더니 네. 돈은 더 줘야 되고 그 시간대의 수입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닫아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박탈당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와서 그 시간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계속 어떤 악순환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려면 네. 좀 근원적인 문제. 사실 최저임금법의 법이 정해진 게 이제 거의 한 30몇 년이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논의를 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까?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논의를 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수반돼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늘 나는 내 노동한 것보다 덜 받는 것 같고 네. 삶의 조건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그 이제 제가 재직하던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이 요때쯤 되면 제일 많이 수업 시간에 묻는 게 그 뭐냐면 이거는 우리 얘기인데 왜 우리 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당신이 생각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학생들도요. 나중에 이제 취업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이 5% 많으면 10%입니다. 이게 뭘까? 본인도 분명히 시급받고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이야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경제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문학하고 철학하는 사람도 저 철없는 얘기한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때로는 좀 그런 환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 구조에 예. 관한 문제. 그러니까 뭐 고용 안전망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복지도 예. 마찬가지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그 문제와 이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숫자만 던져놓고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그냥 뒤로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을 벌이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찌 보면 사회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정치 지도자가 제시하면서 그걸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이 겉돌다가 그냥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익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논쟁이 겉돌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언론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물론 또 경청과 같은 사용자 단체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의견을 내면 또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임대료 문제도 심각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매출 부진도 심각한데 저는 이 현상의 뒤에는 대기업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매번 시끄럽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국가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원청업체의 높은 이유는 하청업체의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높은 이유는 가맹점주의 낮은 이윤과 가맹점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이런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소상공인 여러분만 나오시는데 실제로 2018년, 19년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불평등이 약간 완화됐어요. 근데 자영부문 소득 감소는 0.1%포인트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소득 점유율이 34.7%에서 30.5%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자영부분에 뭐 두루누리 사업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갔고 보완책이 들어갔고 이 하청 어쩔 수 없이 하청 임금이 올라가면서 자본소득이 약간 손해를 본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대기업이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을 앞에 놓고 있지만 저는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이중화된 경제 구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30%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인데 본점의 이윤율을 알아낼 수 있도록 그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네.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도 가맹점주는 본점의 관리자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실제로 직영점이 있다면 가맹점주도 네. 거의 뭐 디렉션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지금 불공정한 갑을 관계, 이 을 병들의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를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 1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하고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과 임금 격차가 큰데 그거는 결국은 경제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 구조를 국가가 나서서 조금 더 평등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분배가 조금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때만 되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고 항상 네. 이 얘기만 전개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바로잡아줘야 할 부분들을 그냥 놓고 시장 안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 원청과 하청 그것도 재하청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관계들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걸 그걸 오히려 제일 을병까지 가는 그 을병이 나서서 막아주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치가 예술이라고 할 때 그게 잘 발현이 돼야 예술이잖아요. 네. 그거를 오히려 회방을 하거나 뭐 뒷짐지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 거를 마치 중립적인 거고 자율성에 이렇게 맡겨놓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그릇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의 오바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그리고 상상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쨌든 큰 이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화제를 딱 던져놓고 과연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화두를 던지고 그 문제로 토론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뭐 100분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좀 소상공인 뭐 그다음에 뭐 노동제공자 뭐 경총 이런 데서 나와서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료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공감대에는 다 빠지고 상당히 적대적인 것처럼만 보이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어른들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월급을 제대로 받거나 이런 분들이고.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나는 다행히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지만 내 아들, 내 손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위해서 대변을 해주는 어떤 역할,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이주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이거하고도 뭐 관련이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노조의 책임도 없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노조로 돼 있고, 그러니까 노조 조합이라고 하는 노총이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면 그럼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점점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런 노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노조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노조의 문제는 이제 저는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또 대기업 노조를 비난하는 걸로 끝나면 참 문제가 쉽거든요. 네, 아, 대기업 노동자들이. 근데 문제가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이 다른 그 선진 노동 선진국에서 산별교섭이 정착이 돼 있고 물론 좀 교섭구조 분권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도 산별교섭을 하는데 우리는 그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이거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기업별 노조 구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산별 교섭을 더 못하게 됐죠. 산별 조직 형태를 가지더라도 산별 교섭을 못합니다. 산별 교섭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 자제를 하더라도 그 임금을 중소기업에 보낼 방도가 없고요. 그렇죠. 혜택을 같이 볼 수 없죠. 그리고 임금 인상 자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사측이 이윤을 더 축적해서 지금 이윤율이나 그 자본금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데 예. 예, 이게 그 중소기업 업체나 비정규직한테 갈 수 없다면 임금 자제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조상 임금 자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것. 이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대기업 노조한테 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그 이익단체적 성격이 노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교섭구조를 바꾸고 더 많은 노동자를 포섭해서 교섭을 하고 이 임금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성격 규정이 되게 애매한 노동자들이 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예.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특수고용직은 이제 뭐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로부터도 소외되는 예. 이런 새로운 노동자들이 생겨날 때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도급제 노동자도 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그 범위가 아니다 이런 식의 네. 판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좋습니까? 노동자 말씀이 나왔는데 그 노동자 얘기를 나올 때 저는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거든요. 노조가 왜 생겼을까? 강자의 카르텔처럼 만들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결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 준 건데 네. 교묘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면 개별적으로 그야말로 부자 노조도 있고 뭐 과도한 요구를 하는 노조도 있잖아요. 이걸 침소봉대해서 마치 노조는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노동자가 노조를 욕하게 만들고 네. 시민들이 노조를 배관시하게 되고 너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배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네. 저는 그게 정말 가장 못된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유형의 하도급 노동자라든지 네. 이런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몫이 적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배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은연중에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은연 중에 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노골적이죠. 예, 노골적이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산별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습니다. 네네. 그거를 절대로 네. 안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노조로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 기업별 교섭만 하게 되는 거죠. 참 말씀 듣다 보니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유목하여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있고 위원이 있고 노동자 측 위원이 있고 예. 그리고 공익위원이 있는데요. 사용자 측하고 노동자 측은 한 번도 합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억하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결국 공익위원이 마지막에 떠넘기죠. 예, 그러니까 쭉 하고 거기서 결정해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결정 구조를 좀 바꿀 방법 없습니까? 그 제가 그 불운한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에 한 명으로 한 번도 노와사를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던. 예, 그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요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노사정이 들 노사공익이 들어온 거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목적은 사회적 연대 창출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책임 회피용 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노사가 합의에 못 이르니까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그 네. 공익위원은 또 정부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임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냥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싸움이 발생할 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대안으로는 아 차라리 프랑스처럼 정부가 결정해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임금 인상률 아니 물가 인상률 하고 정부가 연동해가지고 그냥 정부가 결정하나. 예. 물론 컨설팅은 하지만 정부가 그냥 결정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과 물가 인상률을 자동으로 넣어주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 자영업의 문제는 그게 너무 자영업 부분이 다른 선진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는 건 자영업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와 함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게 해드릴 수 있는지 네. 하청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원청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더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지금의 지금의 방식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프랑스식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좀 늦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고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 대화가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물가 인상률에 연동을 해버리면 올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대파값에만 연동하지 않으면 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물가 인상률에 연동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네. 경총에서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률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일자리에 관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우려는 없을까요? 올해 만약에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때 물가 인상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그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안 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더 살기가 힘들다가 어떻게 뭐 그러면은 물가 인상률에 연동하게 되면은 예. 그냥 만 원 넘는 건 그냥 만 원은 시간, 당연히 네, 저는 시간 문제 수년 전에 이미 넘었어야 됐다는 그러니까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거 넘으면 안 돼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을 예. 만들어 놓고 예. 거기 동조하게 했던 게 지금까지 한 최근 3년 4년 동안 100원 단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 그 왜 여기 집착을 하지? 그거 넘으면 나라 망하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작가가 저를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좀 다른 사람 얘기 좀 듣고 싶어요라고 불렀대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기회로 삼으면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동료 시민이 이런 공론의 장으로 한번 좀 확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떤 걸 합의하는 거는 그냥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리주의적인 선택은 불가피하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해야 되지? 그거를 그게 철학적 질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행복을 쉐어할 수 있게
분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공리주의의 대전제가 영국 경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경험주의가 갖고 있는 토대는 뭐냐면 모든 지각 인식의 토대는 나한테 있다. 내 감각기관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거창한 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충족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게 네. 행복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좀 넓게 말하면 보통 쾌락이라고 좀 말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최소 수혜자가 피해를 받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이게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허점이다. 네. 그러면 이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최소 수혜자 우선 분배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최소 수혜자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양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생기는 큰 이익을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정치적인 역할이고 정치인의 노력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애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담론을 좀 이제는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도 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해 방식을 좀 쫓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3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두 분께 하나하나씩만 제가 좀 질문을 예.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정치권은 과연 이런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 한 번도 그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얘기하고 뭐 저출생 문제는 저출생대로 따로 얘기하고 다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주희 교수님께서 정치권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정치권의 역할은 그 사회적인 담론을 바꿔주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저출생의 원인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저임금 국가라는 네.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산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준으로 여겨지는 게 근로자 생계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현실의 노동자가 아까 젊은이라고 그러셨지만 우리나라는 2차 노동시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아이를 가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맨날 그 이미 뭐 유급휴가 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늘려주는 그런 저출생 대책만 만들지 말고 이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핵심이 이런 최저의 저임금 국가인 것이냐.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는 심지어 최저임금을 넘어선 일까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문제가 최저임금이 낮아서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드러내서 정치권이 노력하고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경직 교수님께서 이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문학자시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증대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 인간은 왜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어떤 대량화되려면 숫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편의상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 숫자가 다시 사람으로 혹은 삶으로 다시 치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썩 빠지고 숫자로만 남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씀을 드릴 때 전제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때 저도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든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요. 만약에 가정법을 좀 도입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녀가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삶의 조건을 내 놓여 있을 때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될까? 네.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부 대부분 난 상관없어.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아니. 적어도 내 아이가 내 손녀가 이렇다면 그거는 그냥 방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머리가 왠지 이렇게 아파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요. 아, 최저임금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왔구나. 근데 저는 우리 더 사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우리 사회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인문학자이신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